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멋과 끼를 발산하고 꿈과 재능을 키우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 제주 교육문화 축제 현장을 박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가을 주말, 플루트의 선율이 축제장을 가득 메웁니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맑고 청아한 플루트 소리에 무대도 객석도 하나가 됐습니다. 네, 오늘 잘 맞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신감도 좀더 쌓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생들의 목.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리는 체험장은 축제 참가객들에게 단연 인기였습니다. 나산형으로 추천적인 나산형인데. 지난 한해 동안 각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쌓은 실력을 선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교사도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걸 애들이 경험하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는 세월호 사고로 연기됐던 학생 문화 축제와 함께 열리면서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지고 참여 열기도 높아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학생에게는 꿈과 재능을,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